저로 좌정하시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상 최대 규모의 강원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8조 7천억 상당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금융위기까지 지금 단추가 되어서 심각한 위기상으로 진화되고 있는데 강원도를 맡고 계신 책임자 지사님께서 국민들 향한 진솔한 사과의 말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또한 심각한 유감의 말씀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레고랜드 관련해서 한 달 동안 조기 상환 하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잖아요. 사실로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사실 어제 고발하겠다고까지 이렇게 검토하겠다고 말이 나왔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고발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국비 예, 확보하러 온 거니까 그런 거는 괜히 뭐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쪽으로.